개인과 기관, 외인 이렇게 세 개의 수급 주체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자조적으로 개인들을 개미라고 표현을 하죠. 좀 뭉쳐도 그 힘이 약하고 아주 사소한 뭐 이런 부분으로 좀 표현을 하면서 수급상 주체를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개미로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개미가 기관을 이길 수가 없을까요? 저는 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이라든지 정보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개인들이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다만 개인들이 기관을 이길 수 있는, 개미가 기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즉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하기 싫을 때는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의 타이밍이라든지 시기 하는 데 있어서, 시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 대비해서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게 여유자금이다 그러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 기간이라든지 시기에 제약을 받지가 않아요. 즉 충분히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다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주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이게 얼마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성과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이게 장기로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쉽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왜 장기 투자가 중요하냐, 기관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카드 자체가 바로 장기 투자이고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수가 떨어질 것 같고 주가 시장이라든지 경제 전반적으로 흐름이 안 좋더라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있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 싫을 때는 돈을 다 빼버리고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 즉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런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좀 더 유연하게 시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개인이 기관을 이길 수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개미가 기관을 이길 수 없나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운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꼭 기관을 이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펀드보다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식과 펀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주식 투자,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말을 함인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걸 내가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직접 투자이고요. 여기 펀드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는 투자 전문가, 즉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이런 그 투자 전문가에게 자금을 맡겨서 하게 되는 간접 투자이죠. 그 중에서 직접 투자가 펀드보다 좋은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푸념을 좀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이제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고 그 고객들의 자산을 맡아서 이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펀드에 뭐 이제 5년, 10년 투자를 했고 장기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이너스다. 성과가 시장 오른 거 대비해서 썩 좋지만은 않더라. 이런 푸념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물론 펀드도 이점이 상당히 많아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매일 시장을 좀 쳐다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매니저라든지 이런 기관 대비해서 정보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체계적인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전문가에게 내 소중한 자산을 위탁 운영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따른 성과를 향유하는 측면 자체가 분명히 있죠. 다만 아무래도 이제 위탁 운영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수료 이런 부분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조기에 또 펀드를 환매하는 경우에는 또 펀드 환매 수수료까지 이런 부분이 좀 이중적으로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오른 거 대비해서 펀드 성과 자체가 미미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직접 투자에 이렇게 나서시는 부분인데요. 좋은 이유는 많이 찾을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살 수가 있는 부분이죠. 즉 성과가 좋을 것 같은 그 주식에 펀드처럼 분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러면서 펀드를 좀 비트해서 투자 성과 자체를 키워나갈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직접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수익률 측면에서 거기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여기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좋고 흐름이 잘 맞아 돌아갔을 때는 높은 수익을 펀드 대비해서 추구할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개인의 직접 주식 투자 이런 부분의 장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직접 주식 투자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단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접 주식 투자가
펀드처럼 잘 분산이 되어 있는 투자가 아니다 보니까 시장 상황과 좀 상반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즉 시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게 되는데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하향할 수도 있는 거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뭐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최악의 결과 이런 부분도 맞을 수 있는 만큼 내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한다면 그 주식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몰빵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좀 분산해가지고 내 소중한 자산 지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